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녹색 경영정책 1부 학번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민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 입학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인터넷 서치였어요.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에세이 작성할 때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와 접점을 찾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,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지 않고 구체화시켜서 쓰는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나서 추천서 받기,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뭐 인턴십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인증서 모으기, 이제 이런 것들로 최대한 저를 어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. 환경대학원이라고 국내에도 많이 다른 대학원들이 있는데, 이제 그렇다고 보면 환경, 기술 이런 데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커리큘럼을 갔는데 경영이랑도 접점이 있고, 제가 했던 일이 금융 쪽이었는데 금융 쪽이랑도 접점이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. 데이터 애널리틱스랑 녹색과 접목을 시키기도 하고, 4차 산업 환경이랑 녹색을 접목시키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예전에 데이터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수업 을 들었을 때 그거를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새 회사에서 많이 쓰는 툴 같은 거를 직접 배워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좀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지난 학기에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GCGI라는 기관에서 공동 리서치 프로젝트를 했었던 게 있어요. 그 프로젝트는 이제 미얀마의 맹그로브라는 지역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였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리서치하는 프로젝트였었고, 하는 동안 이제 학업이랑 병행하면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일단 그 프로젝트의 저자로 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과에서 주최한 CEC라는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어요. 거기서 제가 연구한 거를 이제 유명하신 분들, 저명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,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덴마크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, 덴마크라는 좋은 데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일단 녹색 채권, 그린본드도 에 관심이 있어서 진행을 했어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 능력이 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후금융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, 그래서 정책, 기술, 금융, 그리고 경영, 이런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입학 전에 확실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다 하더라도 입학하고 나서 그걸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.